그 대칭 정도를 차이를 굉장히 미세하게 잡아내는 부위가 있고 그걸 잘 모르는 부위가 있어요. 아, 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두덩이에 모기 물리거나 다래 그쵸. 끼나거나 이러면은 확 달라지죠.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환 TV에 정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바라보기 성형외과의 권희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원장님 양력을 보니까 너무너무 특별하세요. 일단 최강 동안이시죠. 더 감사합니다. 성형외과 진료만 벌써 한 10여 년차 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거기다 또 성형외과의 인재라고 들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오셨고 최우등 졸업하셨다고요. 아, 네. 열심히 네, 공부했습니다. 많이 쑥스러워하고 계신데 딱 양력만 봐도 저희가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말 평상시에 궁금하고 답답했던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원장님. 바로 뭐냐면요, 사진빨이 잘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아, 중요하죠, 사진빨. 네, 사실 이게 저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제 영상을 제가 저를 보면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매일 제가 이렇게 거울 볼때제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달라 보이거든요. 이게 좀 다르죠? 우선은 내가 보는 내 얼굴은 일단 첫 번째가 거울. 두 번째가 요새는 핸드폰 카메라가 워낙 잘 나오니까 그것도 전면부 카메라를 통해서 내 얼굴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실제와 반전된 얼굴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이 찍어주는 내 사진은, 내 얼굴은 이제 보통 후면부 카메라 혹은 보통 일반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거는 내가 보는 얼굴의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반전된 그렇죠. 얼굴의 반대인 건데 내가 맨날 보는 게 반전된 얼굴이니까 반전된 얼굴이 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그 차이가 적은 분도 있고 어느 정도 꽤 차이가 나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많이 다르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상의 얼굴 비대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얼굴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좀 달리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양쪽 얼굴이 아주 대칭적이고 똑같다면은 뭐 남이 보는 나나 뭐 내가 보는 나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의 그 대칭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영국의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얼굴의 시메트리가 대칭 정도와 이성적인 매력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대칭적인 얼굴일수록 매력을 높다고 느끼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칭적인 얼굴에 우리가 호감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력적인 얼굴은 대칭이 잘 이루어졌을 때라는 건가요? 유명인 분들 중에 얼굴이 대칭적인 걸로 유명한 게 이제 한좀 됐죠, 기간은. 근데 이제 김연아 씨가 이렇게 뭐 좌우 반전된 얼굴, 그러니까 좌측 얼굴을 반전시키고 우측 얼굴을 반전시키고 실제 얼굴을 다 이렇게 새 사진을 해봤는데 굉장히 새 사진이 다 비슷하더라. 그 얘기는 굉장히 대칭성이 높은 얼굴이라는 거죠. 김연아 네, 사실 선수가. 김연아 선수분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깊고 진한 쌍꺼풀이라든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우아하고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맞아요. 받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대칭성이 높으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구나. 얼굴의 매력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아, 지금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그럼 대칭성을 어떻게 똑같이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아, 방법을 그렇죠.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좀 비대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유난히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예, 비대칭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 그렇죠. 차이점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우선 우리가 사람들이 얼굴을 인식할 때 네. 그 대칭 정도를 차이를 굉장히 미세하게 잡아내는 부위가 있고 그걸 잘 오. 모르는 부위가 있어요. 아, 근데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두덩이에 모기 물리거나 다래 그쵸. 끼나거나 이러면은 확 아,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눈꼬리 쪽의 차이는 굉장히 예민하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외에도 이제 입꼬리 위치가 뭐한 3mm 정도 차이 나면은 다르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코끝이라든지 턱끝 같은 경우에는 뭐 눈이나 입꼬리에 비해서 훨씬 차이 나는 양이 커야지 비로소 아, 이 사람이 여기가 다르구나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할 때 옛날에는 뭐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빨리 얘를 보고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눈이나 입이 짓는 표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왔고
이제 그게 우리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눈이나 입꼬리의 비대칭을 좀 더 예민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과 입의 비대칭이 훨씬 더 금세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도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원장님 네. 이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네. 사진을 지금 거꾸로 보여주셨어요. 네. 저한테. 거꾸로 보셨는데 네. 뭐 특별히 불편한 거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180도 돌려서 원래 네. 위치대로 한번 보세요. 네.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죠? 네. 보면은 눈이랑 코랑 입이 자기 위치에 있기는 한데 네.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바뀌어 있고 그러네요. 윗입술, 아랫입술 바뀌어 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볼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할 때 개별적으로 눈, 코, 입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눈은 여기, 입은 여기. 그래서 그 대략적인 위치만 잘 있으면은 그 내용물에 상관없이 그냥 아, 잘 있구나, 괜찮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진이 마가렛 대처 이전에 를 이용해서 그 연구자가 마가렛 대처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 결국에 우리가 얼굴을 인식하는 거는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내 머릿속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싹 진행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결국 눈과 입의 대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눈과 입뿐만 아니라 얼굴 비대칭이 생기는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예를 들면 생활 습관이 이런 비대칭의 네. 영향이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네. 밝혀진 이제 논문들이 있는데 2014년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 한 147쌍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 그러니까 사실 일란성 쌍둥이니까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비슷하겠죠. 네. 근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어떤 그러니까 습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봤더니 네. 엎드려 자거나 뭐 이제 의치를 쓰거나 뭐 치아가 한쪽만 빠졌거나 이러면은 그런 게 얼굴 비대칭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다음에 또 조금 흥미로운 게 우리가 그런 뭐 자세에 관한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흡연자들은 한쪽 눈꺼풀이 좀 더 처진 거랑 연관이 있더라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안면 비대칭에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노화인데요. 네. 생각해보면은 어릴 때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비대칭이 심해져요. 근데 그거는 이런 연부 조직, 우리가 살이라고 하죠. 이런 뭐 볼이라든지 턱 근육, 네. 살 이런 게 처지는 정도가 양쪽이 같이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뼈도 사실 노화가 되는데 그 뼈의 노화도 양쪽이 대칭적이지 않게 일어나서 그럴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제 그 노화라는 게 내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내 얼굴 표정 짓는 근육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흔적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지 않으니까 그 흔적이 좀 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질병의 원인 외에는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얘기는 생활 습관 요인을 좀 개선하면 비대칭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건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양쪽에 축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다리 꼬는 거, 턱 꿰는 거. 한쪽으로 씹는 거. 그러니까 뭔가 편측으로 이렇게 하는 습관은 사실 비대칭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악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근데 이런 다리 꼬거나 한쪽으로 씹거나 이런 한쪽으로 몸에 비트는 게 양쪽을 번갈아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한쪽으로만 하거든요. 맞아,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네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턱도 안 깨고 한쪽으로 씹지만 말고 매번 골고루 씹고 다리도 안 꼬고 근데 그거를 한쪽으로만 하는 거를 아예 못 버리겠다. 이러면 사실 의식적으로 반대쪽을,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하는 쪽에 반대쪽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차라리 어느 정도는 보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뭐 즉각적으로 뭐 습관 고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경락 마사지도 받고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락 마사지는 네. 대부분 아 뭐 성형외과 의사니까 효과 없다고 할 것 같은데 네. 라고 하시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게 네. 이제 그럼 경락 마사지라는 게 네. 우리 몸에 어떤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고 림프 네. 배출을 좀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기라든지 그런 게 좀 이렇게
좋아지게, 부기가 빨리 빠지게, 부종이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뭐 붓기의 차이, 양쪽 얼굴의 근육의 긴장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대칭은 경락 마사지로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뭐 한 번 경락 마사지를 받는다고 해서 뭐 비대칭이 한 번에 싹 다 없어지고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됩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군요.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성형외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하셨을 거고 네. 성형외과에서는 이거를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라든가 시술을 할 것 같은데 뼈를 건드리지는 않고 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이게 네. 항상 그런 비대칭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네. 생각을 하고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골쪽 그러니까 얼굴 뼈의 안면 골격의 비대칭이 심하거나 부정교합이 동반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사실 그 뼈의 위치와 모양을 바꿔주는 그런 뼈 수술들 뭐 예를 들면 양악 수술 혹은 윤곽 수술 등의 뼈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한 비대칭이 아니라면 그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얼굴 살 양쪽 얼굴이 뭐 좀 볼륨이 다르다 한쪽 얼굴은 조금 더 말랐는데 한쪽은 좀 더 빵빵하다 이러면은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뭐 지방이식이라든지 뭐 필러 시술 등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네. 그 외에도 양쪽 얼굴의 그 근육 움직임이 현격하게 다르다. 그렇다면은 그런 걸 좀 맞춰주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톡스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일단 내가 얼굴이 얼마나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그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에 따라서 맞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역시 성형외과 선생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권희 원장님 나오셔서 안면 비대칭의 중요한 이유와 또 원인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찾아뵙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